안 되는 이유. 난 미친년이잖아. 공직선거법상 후보가 고의로 재산을 거짓 신고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,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. 절대 거기서 나오지 말았어야지. 나오면 내가 죽인다는 거 몰랐어? 세상에 나와서 알리고 싶었어. 네가 어떤 사람인지. 내가 어떤 사람인데. 또 죽는다.